여러분, 혹시 친구를 사귈 때 마음속으로 이 사람과 나는 얼마나 잘 맞을까라고 계산해 본 적 있나요?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말, 표정, 취향, 행동을 관찰하고 머릿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지도를 조금씩 그려나갑니다. 오늘은 이 과정을 IT 세계의 핵심 기술, 인베딩과 연결해서 풀어볼 거예요. 컴퓨터는 사람처럼 텍스트, 이미지, 소리, 심지어 사람의 취향까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인베딩입니다. 인베딩은 말 그대로 사람 세상의 동물을 컴퓨터용 숫자 지도에 찍어놓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 사귀기를 떠올려 봅시다. 각 사람은 취향, 성격, 관심사 등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인베딩은 이 특성을 숫자 벡터로 변환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벡터 공간에서 가까운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즉, 컴퓨터는 벡터 거리를 계산해서 누구랑 마음이 잘 맞을까를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베딩 없이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 사귀기를 직감이나 외모, 처신 상황으로 선택해 마음이 잘 맞지 않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점심 메뉴라면 그냥 눈에 띄는 메뉴 선택 오늘 입맛과 맞지 않아 후회하겠죠? 반면 인베딩이 있다면 친구 사귀기 각 친구의 특성을 숫자로 요약한 마음, 지도를 통해 비슷한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점심 메뉴라면 메뉴의 맛, 양, 칼로리 특성을 숫자로 표현하고 내 상태와 비교해서 오늘의 최적 메뉴를 선택하겠죠? 즉, 인베딩은 파악을 돕고 결정은 그 후에 이루어집니다. 인베딩이 없다고 선택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인베딩이 있으면 선택이 훨씬 효율적이고 정보 기반이 되는 거죠. 인베딩은 단순히 친구나 메뉴에만 쓰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검색 엔진 비슷한 문서를 찾을 때, 추천 시스템 취향이 맞는 영화, 음악, 쇼핑 아이템 추천, AI 이에 GPT 같은 모델이 질문과 답변, 번역, 이미지 설명 등을 할 때, 예를 들어 워드 200, BERT 같은 언어 인베딩 모델은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벡터로 표현해, King and Man이라면 Woman은 Queen처럼 관계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분야에서는 Clarity 텍스트와 이미지를 같은 벡터 공간에 놓아 이 사진은 어떤 설명과 어울릴까를 판단하게 하죠. 이렇게 보면 인베딩은 단순히 숫자로 바꾸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세상을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베딩 사람 세상 동물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 지도에 찍어놓는 과정, 벡터 거리를 통해 비슷한 것끼리 가까이 놓인 파악, 결정 지도 위에서 어디로 갈지 선택 행동, 인베딩은 결국 컴퓨터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지도를 그려가며 인간과의 접점을 시도한 결과입니다. 즉, 친구를 사귀고 점심 메뉴를 고르는 일, 혹은 AI가 문서를 추천하거나 이미지를 이해하는 일, 본질적으로 모두 인베딩이라는 지도 위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인베딩처럼 자료의 근거에 선택했던 순간도 공유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샤피디였습니다.